자, 일단은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기포 FC. 네. 자, 순식간에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 밀어붙입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갑니다. 선취골 부산교통공사. 아, 부산교통공사가 자랑하는 이 공격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고. 네, 어떻게 보면 루즈볼 그 상황에서 정말 집중이 필요한 김포 FC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전방 압박을 성공을 시키면서 곽성찬이 최용우에게, 최용우 스텝 오버 이후에 역발 슈팅 후. 벗어납니다. 네. 자, 최용우가 직접 또 슈팅까지 날려봤습니다. 네, 선수들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또 득점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창원시청과의 경기에서 또 역전승을 일궈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을 잡으세요. 그냥 슛!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오픈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김포가 자랑하는 이 앞쪽에서 또 움직임이 필두로 해서 이 마지막 스루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연결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앞서 있었던 김포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뒷공간을 노리는 이 균열을 만드는 슈팅이었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도 정희찬 선수였습니다. 자, 정희찬 선수가 또 앞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네. 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하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또 신경을 써야겠죠. 네. 한 번씩 올라오는 이 김포FC의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뒷공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또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두 명 사이, 이번에도 반칙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연결. 자, 김포FC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 공격 숫자가 많은데요. 안쪽. 네. 높게 걷어냈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리드를 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해결사의 유무인 것 같습니다. 네, 곽성찬이 오른쪽으로 벌려줬고요. 박스 안쪽에 네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높게 띄워줍니다. 뒤쪽입니다. 뒤쪽입니다. 네. 높게 갑니다. 이준석. 자, 이준석 선수가 오랜만에 이 박스 안쪽까지 침투한 이후에 슈팅. 다음 라운드까지 일정이 양 팀 모두 좋거든요. 가운데로 연결. 자, 연결이 됐어요. 자, 뒤쪽 뽑았습니다. 자, 원두발에서 자, 그 정면 그대로 때립니다. 자, 윤민호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윤민호 선수가 슈팅 타이밍을 재고 또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 살짝 자, 이렇게 패스 미스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김포 FC. 전방으로 찍어 차줍니다. 최용호 쪽 머리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사이 공간을 계속해서 잘 빠져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연결했어요. 손석용! 네. 이번에도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아, 계속해서 또 한 번 이 뒷공간 패스가 골키퍼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5라운드 경기 1대0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포FC의 홈 개막전, 일단은 원정팀 부산교통공사의 권진영 선수가 선취골을 뽑아내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또 기분 좋게, 뭐 기분 좋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잘하는 축구를 하면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는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이 김포FC입니다. 등을 지면서 발바닥으로 긁어냈습니다. 또 한 번 기회예요. 이번에도 올라갑니다. 붙여줍니다. 뒤쪽 헤더. 자, 멀리 가지 않았어요. 야, 그대로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자, 강력한 김포 FC의 주장 김대협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협 왼발. 자, 왼발 높게 갑니다. 자, 아쉬운 프리킥 기회를 무산시켜버린 김대협 선수. 승기다 보니까 또 김포 많은 팬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 박스 안쪽 세컨볼인데요. 정면입니다. 아, 지금도 세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김포 입장에서는 조금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 거리 때려봅니다. 슛! 맞습니다. 자, 손재혁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중거리 슛을 때렸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한번 보시죠. 오른쪽 측면입니다. 아, 빠졌습니다. 높게 띄워줍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헤더! 자! 막아냈습니다. 네. 반칙 선언됩니다. 아, 지금도 헤더가 이 동료 선수에게 맞으면서 조금 위력이 떨어졌습니다만. 자, 여기서 끊기면은 또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용우입니다. 최용우 공격 숫자 두 명, 이강욱이 있고요. 이강욱 높게 떴습니다. 이강욱. 아, 지금은 이강욱 선수가 자, 조금은 간결하게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김포입니다. 네, 박경록 안쪽에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정희찬이 해냅니다. 스코어 1대1. 아, 정희찬이 정말 두드리더니 끝내 머리로써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택 하나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왼쪽에서 이준석의 크로스, 아, 올라갑니다. 골! 들어갑니다. 최우호. 결국에 최우호입니다. 자, 이 부산교통공사 바로 올 시즌 가장 무서운 점이 이 점이거든요. 김포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정말 아쉬운 경기거든요. 네, 문전으로 붙여주면 돼요. 뒤쪽입니다. 자, 선수들이 많고요. 자, 돌아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윤민호인데요. 살려내면서,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나요? 네.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을 따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5라운드 경기, 부산교통공사가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김포FC의 홈 개막전에서 부산교통공사